방탄소년단이 벌써 4주년. 와. 네, 4 years. 야, 4. 예. 저희 4주년인데 뭐 선물 없나요? 선물도 선물. 선물. 저 선물 없어요, 선물? 생일 선물. 어, 저거 저거. 아, 있네. 와, 진짜 선물. 아, 이거 우리 건가요? 저 그거에? 야, 진짜 있었어. 왜 납작한데? 뭔가 우리 진영부터 한번 야, 내가 맨 쪽에 공개해 주시죠. 순서대로 보길래. 가벼운데? 뭐야? 그러니까 너무 가벼워. 어? 야. 어? 뭐야? 굉장히 굉장히 야해. 오! 본인의 얼굴 쪽 솔직하게 말해서 이날 때부터 잘생기지 않느냐? 언제예요 이게? 이거 제가 4살 때입니다. 형은 4살 때 어떤 애였어요? 이 동네에서 소문난 굉장히 잘생긴 어린 친구였어. 맨날 나를 쫓아오던 여고생이 한 명 있었어. 사귀달라고. 4살인데요? 어. 4살인데요? 아 진짜? 아 진짜라니까! 저 형 너무 이거다. 아니! 에메지 너무 이거다. 한번 가보죠. 한번 가보죠. 어린 적의 날 기억해. 어렸을 때 되게 무력하네요. 제가 이날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 타고 있다가 뒤집어졌어요. 그래서 막 숨을 못 쉬고 막 허우죽도록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건져주셨죠. 그때 엄청 무서워했어요. 막 그런 게. 그래서 형 우리 다 막 노래 들을 때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? 아 그냥 귀찮아서. 뭘 기대했어요. 아 그렇구나. 지민이 형! 나 지민 공개합시다 지민. 야 지민이 형. 야 진짜 똑같다. 그 괜찮은 많은 사진들 중에서 굳이 이걸 셀렉한 이유는 뭐지? 남자 비슷하게 따라 해봐. 표정은? 아무 소리 있어요. 똑같네. 그래 똑같네. 그래요? 형이 어렸을 때 제가 스트라이프를 좋아했네요. 이 스트라이프를 입었는데. 야 근데 패션이 지금 남달라. 후드에 약간 지금 약간 아메리칸 빈티지인데요? 진짜 안에 이너를 저렇게 스트라이프로 입고 막 저렇게 후드를 입는 거 진짜 멋있는 일입니다. 나 정규 어렸을 때 궁금해. 아, 해맑아 죽네요. 아, 야. 아, 있네, 있네, 옛날 사진. 이때부터 그 소리가 들린다, 야. 아악! 이 소리 들린다, 야. 헤드야! 이 이불이 진짜 오래된 이불인데 아직도 있을 거예요. 아, 진짜? 네. 그런 이불이 있지, 나 있다고. 맞아. 살도생 이불 있다고, 와. 그때 3살 땐가, 4살 땐가 제 몸만한 강아지와 싸운 적이 있습니다. 좀 더 맹렬하네요. 이겼어요? 졌어요? 무승부였어요, 무승부. 자, 레몬. 야, 너 이모네 있었냐? 어, 나 이모 있었어. 예, 이때 미키마우스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. 나 롤러스케이트 이거 있어야 되거든요. 형 가끔씩 살찌면 이래요. 어, 공감합니다. 롤러스케이트 엄청 좋아해서 맞아. 예, 계속 탔었던 것 같아요. 롤러를 잘 타더라고. 제가 얼마 전에 어릴 적 사진 보다가 충격 먹었어요. 왜? 위에는 입고 있는데 아래를 다 벗고 찍은 사진이 많더라고요. 저는 그런 사진이 집에 걸려있었거든요. 근데 그거 본인도 이런 거 좋아해. 어, 진짜로 단 상태에서 제가 생일이었나 봐요. 근데 어, 친구들을 데리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. 다음 좋아해볼까요? 호미가 머리에 무등산 수박이 있어요. 야, 너 진짜 광주를 사랑했구나. 네? 이게 셔츠 봐라. 하와이안 셔츠. 야, 야 좋아. 어렸을 때 아주 패셔니스타였어. 어, 이때도 감각이 있었어. 형 마마하면서 뒤에 형 어렸을 때 사진 많이 뜨잖아요. 어, 맞아요. 형 옷 사진을 보니까 네. 어머니가 네. 형 어머니가 진짜 이 옷을 너무 잘 입히세요. 컬러웨이가 이게 예술이에요. 자 마지막 B. 야 B. 하! 맞을 수 있네. 아 제일 어울려. 야 너가 제일 어울릴 때는 너는 거의 갓 태어난. 야 잠깐 이건 넌지 전혀 모르겠는데. 신생아 아니야? 신생아네 신생아. 필링 카메라. 96년 4월 15일이야. 96년이면 얘 태어난 지 5개월도 안 됐을 때. 아 그렇네. 어 그러네. 그 맞아. 근데 태형이가 너무 못 알아본 사진 셀프. 저번에 야 뭐 하나 겹쳐 있는. 근데? 오, 야, 하나 더 있다, 야, 하나 더 있다. 어? 뭐야. 와우! 야, 이거 머리 속에 난 여기! 태형아, 너 어렸을 때부터 몸에 코끼리가 있었구나. 네. 아니, 저런 사진들 하나씩 다 있잖아. 나 있어, 나도 있어. 나도 있어. 나도 있어. 멤버들의 이게 어릴 적 사진들 보니까 기억나다. 그래.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한테 한마디씩 해줘요. 잘생겼다. 와, 이 정도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좀 있으면 빠질 거거든요. 그래서 어 무섭다. 그때 이 튜브에 너무 의지하지 않았습니다. 저는 뭐 그냥 잘 컸네라는 얘기 해주고 싶어요. 그치 잘 컸지. 잘 컸네.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 갔다 왔어. 이 정확히 이 자리에 우리가 보이네. 20년 뒤에도 네가 여기 온다는 참 넌 참 똑같구나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. 꾸준히 뭐 잘 커졌으면 좋겠고. 어 열심히 춤춰라. 어 이거 끝나고 어차피 분유 먹으러 갈 건데 많이 먹어라.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마냥 웃고 있는 날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. 형들 힘들면 내가 절 힘들 테니까.
절임들 애들이 불타오르는 그렇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이어 하고 있어 지금. 네. 그러면 어렸던 나로 돌아가서 이제 불타오르는 일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이때 마음가짐. 어, 해보자. 파이어.